야랑야랑 오늘부터는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. 노래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. 이육사와 윤봉길, 일제강점기 시절 이 시인과 독립운동가가 조명을 받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재명 지사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.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이 지사는 오후에 이육사 문학관을 찾았습니다. 동행커도 학교 다니실 때 문학 시간에 이육사 시인의 시 배우셨죠? 그럼요. 광야? 광야 배웠죠? 네, 기억력이 있으시네요.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렬한 저항 의지를 담은 시를 쓰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. 이 지사 측 관계자는요, 이육사 선생이 생전에 이제 강직함을 교훈 삼아서 같은 길을 쭉 걸어가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일정이다,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윤봉길 기념관을 출마 선언 장소로 택해서 또 관심을 받았잖아요. 네. 왜 두 주자는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이 두 사람을 택했을까요? 네,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육사 문학관을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봉길 기념관을 각각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육사 시인의 고향은요, 경북 안동입니다. 이 지사와 고향이 같습니다. 반면 윤봉길 의사는요, 윤 전 총장의 아버지 고향인 충청 출신입니다. 이육사 시인은 좌파 문인으로 분류가 되고요, 윤봉길 의사는 우파 민족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데요. 고향도 같고 성향도 비슷한 두 독립운동가를 택한 것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공교롭게 성도 같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두 사람 출마 선언문에 공통점이 있다면서요? 네. 눈치채셨습니까?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취지의 헌법 1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. 이 지사는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가 위기라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다만 여권의 대선 주자로서 그 위기에 대해서 자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. 윤 전 총장의 헌법 1조도 한번 들어보시죠.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. 그러면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.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대안 제시 없이 정부 비판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자, 질문을 피하는 방법. 이번에도 이 두 주자 이야기인가 보네요. 그렇습니다. 여야의 대선 주자 1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다 보니까요, 가는 곳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뭐 여전히 당내에서는 뭐 반 이재명 기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있으니까 바로 제 입이니까 이분이 대신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예. 이 여기 있어서 네, 예. 이분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자 여러분께 와서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보면 뭐 대변인에게 슥적 미루고 피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렇다고 뭐 기자들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. 맞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질의응답 후에도 수십 명의 취재진이 따라붙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요,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. 아이고야, 뭐 저러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겠는데요. 그렇습니다. 질문을 피하고 싶은 사람과 질문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진 상황입니다. 윤 전 총장 관련 공지가 올라오는 기자들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요. 여기에는 대변인이 3명이나 있는데 전화도 안 받느냐라는 항의성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뭐 사실 시원하게 묻고 답하는 자리가 많으면 그게 뭐 소통이죠. 그렇습니다. 질문에 공식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는다면 불필요한 취재 경쟁을 줄일 수 있겠죠. 대선 주자들이 어떤 질문에도 시원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사실 질문하는 기자들도 그 수준을 늘 평가받으니까 긴장이 많이 된답니다. 야랑야랑이었습니다.